강기석의 생각 하나. 한국 외교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실 감각과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최근 한 달간 벌어진 예를 세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대중국 떼쓰기 외교, 대베트남 무례 외교, 대이란 늑장 외교입니다. 우선 대중국 외교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벌어지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지난 13일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는 중국에 대해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구슬프게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6자회담에 6개 나라에서 북한을 뺀 나머지 5개 나라가 만나 북핵 문제 해결책을 강구해보자고 5자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언론은 이를 두고 박근혜 정권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가 웃을 일입니다. 무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외교력으로 보나 한국이 무슨 수로 중국을 압박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압박을 받는다던 중국이 줄곧 침묵을 지키다가 5자회담 제의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정면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를 고려하겠다는 위협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오히려 이쪽에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압박 외교는커녕 주변국들 간 기본적인 역학관계조차 모르는 떼쓰기 외교입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그 정도도 모르는 인물이 아닙니다. 아마 미국의 바른대를 무릅쓰고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서 북핵 관련 시 주석의 몇 마디 의례적인 발언을 끌어낸 것을 박 대통령이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두 나라 외교관계가 금방 몇 단계 격상된다는 과대망상증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의 오버액션에 윤병세가 절절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같은 날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월남이 패망했다는 치명적인 말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월남 패망이란 발언은 현 월남 정부에 대한 모독입니다. 60년대, 70년대 인식에 꽉 막혀있는 대통령의 역사관과 현실에 대한 무지가 박근혜식 외교의 또 다른 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올 상반기에 박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왜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서 경제 외교를 하고 국내에 돌아와서 한바탕 자랑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시진핑은 이란에 대한 국제 경제 제재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란으로 날아가 화려한 중동 외교를 펼친 마당입니다. 양국 간 정상 외교라는 것이 수개월씩 걸리는 걸 감안하면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예상하고 준비해왔음이 틀림없습니다. 경제 외교를 한다면서 중남미까지 날아가는 박 대통령이 정작 엄청난 경제 잠재력이 있는 이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뭉적거렸을까요? 혹시 70년대 독재자 팔레비를 쫓아낸 나쁜 나라라서 가기 싫었던 것일까요?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